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의원들이 거기에서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압박을 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Very, very unlikely. 그럴 가능성 아주 아주 희박합니다. 라면서 왜냐하면 당신들에게는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센트럴 뱅크는 price stability, 즉 가격 안정에 전념하고 있고요. 또 2%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to use its tools,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만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어넣어 줄지 궁금하네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어제 나왔던 네. 이야기죠. 어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70년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없을 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베리베리 라이클리인데요. 왜냐하면 당시를 보면은 사실 존슨 대통령이 굉장히 팽창적인 그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네. 당시 이 아서 번즈라고 연준 의장도 굉장히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썼고요. 근데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10%대를 지금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쭉 오고요. 그 73년부터 75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제 왔는데 네. 저는 왜 이것이 가능성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팬데믹이 한 번만 더 오면은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여기에 공포감을 떠냐면 그 다음에 아서 번즈 다음에 연준 의장이 누가 오냐면 폴 볼커가 오는 거예요. 볼커가 와서 금리를 볼커가 20%를 올리잖아요. 그쵸. 금리를 그러면서 와장창 깨진 거에 대한 그런 이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잘 이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뭐 변이종들이 많이 참고를 그러니까요. 해서 2차적인 그런 팬데믹이 온다면 당시에 왔던 두 번의 올 쇼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지금 뭐 잘 이제 덮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은 띌 수가 있는데 사실 2019년까지 2010년부터 19년까지 재정 당국의 고민 중에 하나가요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다행인 면들이 있어서 이런 배경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때 1970년대와 뭔가 데자뷰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자, 두 번째 이슈가 뭐 바로 뭐 동결롭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것인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엘리자베스 프라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보건당국이 have identified, 밝혔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세 가지 특징을 밝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increased transmissibility, 전파성이 급증했다는 것이고요. The second, 두 번째는 lung cells, 폐세포에 잘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ntibody response, 항체 반응이 잠재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자, 델타도 힘든데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도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스튜디오에서는 분석하고 계신지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럽은 말했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델타 변이가 나왔다는데 이제 뭐 델타 플러스가 나오고 뭐 툭불도 나오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단백질 구조가 8가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이제 맞춰 이렇게 서로 교차로 하면서 변이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는요. 네. 단백질 줄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영국에서조차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의 90%가 변이 바이러스고요. 포르투갈은 6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인도가 백신 생산의 최대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래도 거기서 지금 뭐 이 주사 맞힌 사람 5.5%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뭐 진짜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 얘기한 것처럼 두 주마다 두 배씩 좀 늘어난 데는 그런 뭐 예상까지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마스크 벗고 거리 제한 그러니까요. 뭐 이거 완화하는 부분들이서 뭐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방역은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빠르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눈치 보지 말고 이 방역에 있어서는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바이러스 확진자 35.7%가 변이성 바이러스에 지금 네. 나오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뭐 허리끈 졸라맨다고 하지만 마스크끈을 한 번 더 네. 졸라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델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주 뭐 최근 들어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진단키트주라든지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대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다시 마스크를 쓰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네. 부분. 근데 우리가 대만을 한번 보면요. 네. 대만 굉장히 10명, 11명 나왔다고 막 하는데 퍼지는 거 보니까 순식간이죠. 하루에 뭐 순식간입니다. 700명 넘어가는 게 그냥 뭐 며칠 사이에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틈에 오차도 없이 또 우리 한눈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요번에 2차 팬데믹 오면요. 진짜로 네,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당국이 국민들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욕을 먹더라도, 하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일단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것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는 상황이어서, 요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일단은, 잘, 여러분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방역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당부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셀러번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